자,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그냥 나 자만 한 건데? 자,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프라에 오게 됐어요. 야, 이게 여기 와보다니. 아, 나 여기 공장 갖고 싶다, 진짜. 달라 그러면 안 되나? 안 되지. 아. 너한테 줄래? 아니. 오늘은 마프라에서 그 추구하는 세차 방법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항상 프리워시를 한다고 하면은 뭐 중성 APC를 뿌리고, 뭐 폼건도 뿌리고, 중성 폼건을 뿌리고, 중성 카샴푸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마프라가 추구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알칼리성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산성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중성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세 가지 약품을 원래 이제 그 중성, 이제 산성, 알칼리성, 이게 pH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 이 3pH 세차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뜨리 뜨리 물을 뿌려볼게요. 지금 오늘 촬영 다 뭐해? 미끄러 바닥이. 뭐해 여기서? 미안해요. 오늘 촬영 당일에 이거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비를 좀 맞은 채로 들어왔는데, 아, 원래 더 더럽고 좀 물때가 많았는데. 그치. 아, 그거를 이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날이 안 도와준다 이게. 비가 먹어버렸다는 점, 이 먼지를. 하여간 근데 이 자세히 보면은 이 그 뭐라 해야 돼? 이 물때들이 있어 막 이런데. 최근에 발수형 코팅제 입혀놔가지고 그 뭐라 해야 돼? 흙비딩 그 뭐야? 하여간 점박이들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징그럽게 나 있다는 얘기지. 세차인한테 스트레스야. 이거 없애려고 얼마나. 그래서 저는 일단 발수형 코팅제를 잘 입혀놨는데도 불구하고 비딩들이 이 오염물 때문에 깨져 있어요. 그래서 코팅층이 이미 잘 입혀져 있는 상태인데 알칼리성을 사용하고 산성을 사용하고 중성까지 세 개를 사용을 해서 이 비딩층을 다시 살려볼 거예요. 이 초발수 타입을 발라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못생기고 지 멋대로 생긴 비딩이 나와 있다는 거. 자, 뿌려요. 아니, 이 도장님. 확실히 좀 얘 카메라로 보면 아마 이뻐 보일 거예요. 눈으로 보면 이게 좀 깨져 보이는 게 많은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비딩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땡글땡글한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특히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이거 뭐? 친수요, 친수 거의. 되게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오염물들이 많이 튀어 있어서 이게 왁층이 왁층 사이에 이물질이 껴버린 거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지. 거의 뭐 살려주세요. 잘못됐다는 얘기죠.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오세요. 이게 뭐야? 이 위는 또 좋아요. 보세요. 여기는 물 잘 튕겨내잖아. 위는 하단이 항상 지랄이라는 얘기지. 말을 곱게. 하여간 지랄. 3pH의 첫 번째 단계인 이 산성. 알칼리성이 새끼, 알칼리성. 어려워가지고 이거. 착각. 하여튼 이게 첫 번째 단계 이 프리머스를 사용을 해볼 건데 일단은 이 압축 부분에 제가 희석을 한번 해놨어요. 일단 희석은 30:1로 희석을 해놨고 압축 부분 이용해가지고 이 프리머스를 전체적으로 도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물들이 반응을 해요. 제가 전체 다 뿌려줘. 예. 전부 다 해주세요. 네. 이게 알칼리성 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돼? 솔직히 그 뿌리면 그 향이 있거든요. 그 특유의 독한 이거 만지면 안 되겠다 그 향?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청 강한 향이 난단 말이에요. 데인저러스한 막 그치 막 그 거의 해골바가지 붙어있는 위험 붙어있을 만한 단도가 쌓여있는 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향이 나요. 일단 샴푸 향이 나요. 이거 역한 것도 없어. 그냥 되게 좋은 향으로 표현이 될 정도로 향이 되게 좋습니다. 일단 마프라의 그 프리워스는 폼렌스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개 다 동시에 가능해요. 그리고 그 더블 액션 프리워시죠? 더블 액션. 더블 액션. 이렇게 압축 분무기 이용해서 미리 한번 뿌려놓고 거품 형태로 한번 덮어주는 거를 더블 액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유리부터 휠까지 전부 다 뿌려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 알칼리성 하면은 뿌리지 말아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알칼리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독하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하는 부위가 항상 있죠. 그렇지. 뭐 특히 이제 휠이라든지 아니면 유리 아니면 고무 아니면 플라스틱. 그렇지. 알칼리성을 잘못 뿌리면 거의 다 백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왜 쓰냐? 근데 알칼리성이 세정력은 좋거든요. 그만큼 중성으로 못 벗겨내는 거를 알칼리성으로 벗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보통 희석비를 잘못 맞추거나 근데 거의 거기서 실수가 많이 난다. 희석비 잘못 맞춰가지고 플라스틱이나 유리 뿌렸다가 유리가 뿌여져요. 뭐 백화 현상 일어나요. 고무 몰딩이 뭐 허해졌어요. 뭐 이런 크롬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아 어디든 뭐. 그래서 보통 알칼리성 약품들은 뿌리자마자 거의 한 1분에서 3분 내지 내비뒀다가 바로 헹궈줘야 돼요. 단시간 내에 바로 쳐내야죠. 특히 희석비는 잘 지켜줘야 되고.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일단 유리도 그렇고 크롬도 그렇고 너무 많아. 뭐 고무도 그렇고 막 플라스틱 하여간 알칼리성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얘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 프리머스 이 제품은 그 독일에서 VDA라는 그 자동차 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뭐 그게 그 뭐냐면은 그냥 벤츠, 뭐 아우디 또 하나 뭐 BMW 뭐 그런 애들이 나는 차 잘 만들었는데 약품이 안 좋아서 자기 차를 부식시킨다. 이제 브랜드 간에 뭐 그런 게 있겠지. 막 하여간 근데 거기서 이제 A등급을 받은 제품이에요.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량에는 일단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이 프리머스가 알칼리성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칼리성이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스모그, 오일, 기름, 먼지 다 앞차에서 튀어나오는 것들 다 묻는 거 있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막 도장면에 묻어있어 이렇게 톡 치면은 날아가는 그런 것들 손으로 만졌을 때 없앨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없애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알칼리성 제품이에요. 아스팔트죠? 아스팔트. 기름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앞차에서 튀어요. 고속도로 달릴 때 더 그렇고 비 올 때 더 그렇고 타르도 튀고 뭐도 튀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묻을 수 있는 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미세먼지도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안 좋고 소금때도 있고 뭐 염화칼슘도 아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성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벌레 제거제를 쓰든 타르 제거제를 쓰든 알칼리성으로 된 뭐 세정제를 쓰든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을 하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템들이. 근데 여러 가지 아무튼 그 날아다니고 튀고 막 하는 그 들어온 것들을 프리머스 하나로 없앨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프라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이래요. 프리머스 하나 가지고 60에서 70% 이미 세차 공정이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을 뿌려볼게요. 그리고 웃긴 게 마프라에서는 이게 아래에서 위로 헹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약품이 골고루 퍼지고 떨어뜨릴 수 있게. 그렇긴 해. 셀프 세차장도 우리가 약간 위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맞는데 사실 그 시간 아까워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하는 거지. 제거돼? 이물질이 그나마 좀 날아가니까 비딩이 점점 이뻐지기 시작을 해요. 일단 점점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는 났어요. 자 이제 알칼리성으로 세정을 끝냈어요. 근데 보면은 이 뭐랄까 눈으로 봤을 때 이물질들이 얼추 큰 것들은 정말 다 떨어졌어요. 제거가 됐어. 근데 붙어있는 것들이 보여요. 붙어있는 거 뭐랄까 일단 물때도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니고 물때가 살아는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보면 보여요. 그렇지. 물때들이 이게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없애냐? 페인트 클렌저로 없앨 겁니다. 오 갑자기? 퓨리피카 산성 제품을 이용을 해서 물때를 없애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산성이 없앨 수 있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 산성 제품으로 없앨 수 있는 거는 이런 워터스팟, 물때, 그다음에 뭐 분진, 뭐 그냥 고착돼 있는 그런 아까는 뭐 예를 들어서 새똥 같은 경우는 손으로 탁 쳐내면 펴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물때는 손으로 치면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없애? 고착된 오염물,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이되 손으로는 뗄 수 없는 것들은 산성으로 없애면 돼요. 근데 산성도 마찬가지니까 어디에 보통 산성이 쓰냐면은 이 휠이나 아니면은 철분 제거할 때 쓰기구나. 그렇지. 철분도 이제 중성 철분을 보통 저희는 이제 추천드리는데 안전하니까. 근데 말 그대로 박혀있는 철분을 녹이려면 산성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럴 때 사용을 해요, 산성 제품은. 그만큼 위험하고. 근데 퓨리피카도 역시 차량 전체 면에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어디든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게 시작될 거예요. 왁스는 분명히 있는데 왁스층은 내비두고 왁스층 사이사이에 껴있는 이물질만 벗겨낼 거예요. 아마 녹여내는 거죠. 그렇지. 그 작업을 산성인 퓨리피카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퓨리피카는 저희가 예전에도 영상을 몇 번 찍기는 했는데 그 버킷용 세차가 가능해요. 버킷도 근데, 가능하고 이렇게 폼레스도 가능하고 아까 하유에서 저희가 압축 풍덕에도 사유 가능하고 뭐 다 돼. 잘 만들었어. 하여간 잘 만들었어요. 오늘은 좀 편하게 일단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춥기도 하고. 퓨리피카가 아까 저희가 그 산성 제품은 뭐 고착되어 있는 그런 오염물들을 좀 제거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 퓨리피카를 사용했을 때 왜 비딩이 다시 살아나면 왁스층 위에 미네랄이 껴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미네랄을 제거를 해줘야지 이 비딩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게 뭐 100만 분의 몇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뭐 그 초 미세한 막 이 케미칼이 용해할 수 있는 게 몇 천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착된 거 뗀다고 하면은 뭔가 페인트 클렌저를 하든 뭔가 문댄단 말이에요. 일단 사람이 그렇지 그렇지 문대가지고 이거를 벗겨내면은 왁스층에 손상이 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장면에도 손상이 가고 근데 도장면에 손상 없이 온리 화학작용으로만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저희도 미트질을 할 건데 미트질을 하고 난 뒤에는 아마 이 옆면도 비딩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미네랄들을 다 제거를 했으니까. 물론 지금 퓨리피카가 원래 미트질을 해도 되는 제품이기는 해요. 근데 라프라에서 추가하는 프로세스대로 해볼게요. 오케이. 여기서 윤활력이 좀 더 더해져야 돼요. 이 퓨리피카는 윤활력이 좋긴 좋다만 좀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 윤활력이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가샴푸가 아니기 때문에 윤활력이 특화되어 있는 가샴푸를 사용을 해볼게요. 오케이. 뭐 멘트 시작으로 가요? 수입을 제대로 안 해놨어. 에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 샘플을 사용할 건데 이 샘플은 일단 중성이에요. 중성에서 안전하면서도 이 제품은 뭐랄까 온기 그냥 좀 윤활력에만 조금 집중을 한 제품이다. 뭐 잡다한 거 없이 윤활력에 집중했다. 집중한 거다 그냥. 윤활력에만 집중한 안전한 중성 샴푸이다. 그리고 이게 그 비율이 1500대1입니다. 1500대1. 그래서 뭐 몇 번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약품을 좀 타놔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고막 깔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거품이 아직까지도 잘 살아있어요. 뭐, 여기, 이 카메라에 보이려나? 그냥 이렇게 보여요. 남아있어, 남아있어. 안 굳어. 안 굳어요, 안 굳어. 네? 왜 안 굳어요? 제품이 좋아서. 비싸서요. 비싸서요. 그치, 맞는 말이네. 뭐, 그렇잖아. 그치. 거짓말이야? 싸? 아니? 자, 해볼게요. 그냥 이 상태로 산성 프리오시제 퓨리피카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미트질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마프라에서 추구하는 이 원형 미트질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일직선 수직 상태로 내려오라고 하네요. 수직 수평으로만. 근데 난 원형으로. 그럼 나 별표. 야야. 아 근데 좀 신기하다. 윤활력이 장난이 아니긴 해요. 이게 느낌이. 아이고. 옷을 거꾸로 해야지 그거를. 마프라에서 이걸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알칼리성을 사용하고 산성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중성을 사용했을 때 미트질에서 잡고 했을 때 이렇게 물이 퍼지는 링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링크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링크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잡고 뺐을 때 이렇게 물을 막 갈라내면은 코팅층이 굉장히 잘 살아있다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유리에도 마찬가지로 이 링크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 이거 하는데 임마 그 거품을 하면 어떡해. 말씀을 하셔야지. 난 몰랐지. 다시 해야 되잖아.
자 이렇게 유리에다가 사이드미러 여기를 안 했어. 그래서 알칼리성하고 산성도 했고 마지막으로 중성도 사용해서 이제 물리적인 힘까지 다 들어갔다 헹궈냈을 때 비딩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여기 쫓아가야지. 여기 마프로 대표님 옆에 있으니까 하여튼 대표님 저 그런 마음 없습니다. 헹궈보겠습니다. 컨셉인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와, 야, 근데 유리 보여? 이거 보이세요? 깔끔한 뭐 하나 묻어 있지 않고 그냥 유리가 막 맨 첫날 유막 제거하고서 먼지 아무것도 없을 때 바이스코팅 입힌 그 느낌 그대로. 확실히 이게 미네랄 제거가 됐으니까 물이 흐르는 게 그냥 막힘없이 확 흐르잖아. 지금 여기 뒤에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뒤에서 다 와, 대박이에요. 놀랍다. 막 저희가 잘해서 그래요. 특히 제가. 비딩 오하열 훌륭? 이 정도면? 각 잡혀있어 그냥. 코팅을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코팅을 한 게 아니에요. 세정만 했으면 세정만. 원래 돼 있던 거를 살린 거예요. 살린 거. 아니 원래 돼 있던 건데 거기에 먹혀있던 거 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옆면도 한번 볼게요. 이쪽이 제일 기대돼. 이쪽이. 아까 친수였단 말이야. 친수. 붙었다고 우리. 그렇지. 친수였다고. 예 봤어요 아까. 일단 염유리도 봤어? 봤어? 어디요 이거? 이야, 진짜 잘 살아난다. 살아 있습니다 진짜. 옆면이 한번 써볼게요. 네. 인정? 인정. 이거 마프라 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인정. 원래 코팅층이 살아있던 거예요. 아까 그게 이제. 자, 보통 우리가 셀프세차를 가서 세차를 할 때 오랜만에 그래 한 2주나 3주에 한 번 뭐 비를 뭐 한 두 번에서 세 번 맞고 오랜만에 셀프세차를 갔다. 근데 발수형 선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딩을 보는 맛에 세차를 한단 말이에요. 비딩이 땡그랗게 안 맺히면 왁싱이 날라갔다라고 판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걸 써봤을 때는 얘기가 다를 거예요. 잘 살았어. 이 정도면요 솔직히 그냥 QD로 마무리해도 될 정도고 아니면 그냥 습식 코팅제죠. 그런 걸로 코팅을 마무리해도 괜찮을 정도예요. 확실히 눈에 띄게 살았어요. 오염물하고 미네랄이 제거가 되니까 비딩이 그냥 살아나잖아. 아니 마치 코팅 입혀놓은 것 같잖아요. 오. 다시 자 물때가 과연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드라이잉을 해봅시다. 잘못 덮습니다. 이게 딱 걸려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쫙 그걸 제대로 못하나 그걸? 쭉 땡겨주세요, 쭉. 예, 네, 아이. 이쪽도. 예, 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 더, 마무리. 네네. 이야, 막 이쪽. 한 번 더. 막 물때만 보면 되니까. 네네. 아이씨. 이래 봤을 때, 수월이 너무 잘 보인다. 아이씨. 일단은 물때를 보려 하는 거니까. 수월이 보이잖아, 지금. 물때를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그새? 물때부터 찾자, 물때부터. 이게 너무 깨끗해지면 수월이 진짜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물때부터 찾고 좀 이따가 수월 저거 해보자. 여기 수월이 이렇게 많잖아. 아니 물때를 아까 제가 물때가 한 이쯤에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었는데 물때는 안 보입니다 일단. 물때가 확실히 제거가 됐다니까. 이게
오래된 물론 코팅을 제가 미리 입혀놨지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물때도 없애기가 힘들어지지. 일반 중성 카세폰 가지고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페인트 클렌저 작업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엄청 깔끔합니다. 근데 지금 진짜 엄청 깔끔해요. 생각보다 좀 놀랄 정도로 깔끔해져가지고. 진짜. 오늘은 마프라에서 추천하는 제안하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마프라에서 제안하는 3HP 뭐라 하신다 임마 왜 댓글 달려. 마프라에서 추천을 하는 3PH 세차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옳은 방법이라고 봐요. 근데 이 방법이 성공하려면 약품이 일단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 그렇지. 이게 약품이 안 받쳐주면 3PH를 하는 거예요. 말짱 꽝인걸. 오히려 손상 가면 손상 가지. 이게 도장면도 그래요. 일반 마프라의 라브 코스메틱 라인업 제외하고는 도장면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주는 약품들이 많아요. 뭐 알칼리성 희석을 잘못한다든지 산성을 잘못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코팅층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도장면한테도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렇지. 클리어 코트층에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성이나 산성 약품을 사용할 때 굉장히 인증받고 안전한 제품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근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라버 코스메티카 라인업만큼 뭔가 인증받고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안전한 그런 제품들이 솔직히 좀 없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라버 코스메티카 라인업 말고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나 싶어. 나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있나 싶어요 정말. 뭐 찍혀봐야 광택 증진이다 뭐 왁스 코팅 증이다 케미컬 가이드 그런 카샘프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 살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좀 기술적인 차이가 여기서 좀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유튜브 댓글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프리머스하고 퓨리피카 그 미만 4프리워시라고. 나도 봤어. 가끔 그런 말 하시던데 좀 공감은 해요. 그리고 이 차가 제가 오래 타서 그렇지 지금 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뭐 수월도 지금 많고 좀 정이 없어지고 있어. 근데 만약에 제가 새 차를 샀다 신차를 샀다 하면은 저는 라보코스메티카 라인업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확실히 효과가 좋아.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이만한 기술력이 있는 다른 케미컬을 아직까지는 그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경험은 안 했지만 아직까지 제가 만나봤던 것 중에서는 아직까지 원탑이라.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비싼 거 가격층이 살짝 있는 거 빼고는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쓰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치. 그리고 이게 효과가 이만큼 좋아가지고 그만치 좀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해요. 가격 대비 성능을 보자라고 하면은 그만큼 성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PH 세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다음 편은 이제 라보코스메티카의 코팅 라인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팅 편. 마프라에서 나오는 실런트를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친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라보코스메티카 실런트가 있어요. 다른 것도 있더라고. 우리 탈지해야 돼 이제 또. 물 잔뜩 해놓으면 뭐야 또 탈지해야 되는데 이제. 하여간 다음 편 코팅 편 또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